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폐 없이 깔끔히 사는 수, 궁도가 좁아 보이지만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폐 없이 사는 수가 있습니다. 사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이건 완전히 속수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단수쳐도 있고요. 사공도죠? 이쪽을 쳐도 이어버리니까 사공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뻗는 수는 여기서 아무런 수가 없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첫 수가 요 마늘모입니다. 여기서 이거 끊자고 하는 수가 지금 백이 여기를 집어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면은 안될 수가 없죠. 간단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렇게 쳐도 되지 않느냐? 아,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그럼 따면은 치중을 해서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패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패가 되겠죠? 패가 돼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첫 수를 여기에 두고 백이 이렇게 집을 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끊어져서 이게 죽습니다. 이제는 죽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흙이 마늘모을 때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때 먹여치고 딸때 이쪽에서 치면은 패 없이 깔끔하게 사는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수. 이렇게 놓고 씹을 때 들어가면은 간단히 패 없이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